소리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거 조심해. 그런 거 하지 마요. 괜히 나 떨리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 마세요. 없잖아 아무것도. 에밀리랑 놀자입니다. 공포게임 국룰. 불을 끄고 시작해라. 뭐야? 와우. 아니 아니 게임상에 불을 끄진 마시고요. 아니 내 방 불을 끄는데 왜 게임상에서도 불이 꺼지는 거야? 잠깐만. 아니 뭐 보여야 게임을 하지. 근데 웬만한 이제 공포게임을 제가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보여. 제 노트북 아니 아니 모니터 놀라진 않을 것 같아. 제발 제발. 불이 자꾸 꺼지네. 전기 요금을 좀 내기 힘드신 그러신 분인가 봐요. 아 타이머 키는 거 깜빡했다. 타이머 지금이라도 킬게요. 배그처럼 이거 빼꼼 내밀기 같은 거 없나요 혹시? 일단 화장실 먼저. 더러운 꾸정물이 있고요. 키! 키다! 키! 어우 좋아요. 키 얻었습니다. 핑구가 왔나 보네요? 어우 또 인형. 아 저 인형이 나쁜 놈인가 보네요. 굉장히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어요. Let her in. 그녀의 안 속으로 들어가. 잠깐만. 잠시만요. 아, 네. 딸아이가 깨가지고요. 아내가 달래러 갔습니다. 야, 딸아이 깬 거에 비하면은 이렇게 공포게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핑구가 하지 마. 난 간 떨어졌어요. 나 너무 무서워. 이거 한 시간 동안 해야 된다고? 혹시 공포게임에서 존버 타는 거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Nope. 오케이 알았어. 샤워하러 갑시다. 설거지를 하러 내려가야 하네요. 일상물이었네. 공포게임이 아니고. 잠깐만 오른쪽에서 소리 나는 거 아니죠? 호호호호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나. 분명히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인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거 조심해. 그런 거 하지 마요. 괜히 나 떨리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 마세요. 없잖아 아무것도. 머리 아파. 샌드위치를 주문시켜야 한다네요. 그럼 1층에 nope. 있는 전화기를. 아 또 문 열리는 소리. 또 인형. 전화기 어디 있었습니까? 오지마. 어른 놀리고. 죽은 거 아니야. 샤워 빨리 샤워. 후. 아 왜 이렇게 땀이 나지? 하하하 이렇게 땀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이 키 아까 주웠는데 또 여기 있어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컴플리트 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일하러 가면 됩니다 이제. 바로 뒤에 뭐가 있는 느낌인데 살짝 무시해주면 돼요 이런 거는. 자 바로 집을 나가도록 합니다. 집을 나간다고 임마. 어허 이러는 거 아니야. 어른 놀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갑툭튀 아니잖아. 아 계속 이거 이런 패턴이잖아. 왜 이런 아저씨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아저씨를 제가 쫓아냈습니다. 칼이다. 이걸로 제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구와가 대교 구라. 내 이름은 코난. 집에 있는 모든 불을 켜주겠어. 자 가자 뭉치야. 오르골 소리 멎으면은 뭐야 왜 미안 Surprise, motherfucker. 아 누구야 쟤는 또? 저로 가면 안 되겠죠?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우 이 새끼가 펭구 새끼였구나. 개새끼 제일 미워. 개새끼 저 새끼가 제일 미워. 새끼 제일 미워 진짜. 제일 미워. 나쁜 놈. 살려줘. 불. 저 있다. 불. 켜. 호.
아, 이게 불이 하나 두 개만 켜 있으면은 오르골 소리가 꺼지는구나. 오르골 소리가 꺼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땅 따먹기 게임이었어. 땅 따먹기 게임. 오케이. 이해했어. 땅 따먹기. 오케이. 안 열린다. 왜 내 집인데 내가 불 제발. 오! 오! 이게 시야가 좁아졌지? 어허. 오! 오케이. 진정했어. 보조라이 키. 마이키. 판유 마이키. 키. 여기 있다. 내 키 찾았습니다,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발. Nope. 왜? 왜? 키 찾았잖아. 설거지? 오케이, 설거지.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옛날부터 대가리가 좀 나빠가지고. 아! 됐어. 오케이, 공략법 다 알았어. 차키 얻고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밖에 나가면 이기는 거죠. 일단 빠르게 샤워를 해줍시다 먼저. 그래, 보면 볼수록 익숙해져. 이거 귀여워. 광대기스는 솔직히 귀여워. 인정하시죠? 별로 안 놀라. 그리고 그 핑구 새끼가 난 제일 싫어. 아, 핑구 새끼. 자동차 키 찾읍시다. 일단 자동차 키. 오 마이 갓, 키. 두꺼비 좀 먼저 고칠까? 고친 거 아니야? 오, 고친 거지 이거? 아니야? 아하,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거는? 아, 핑구 새끼 또 왔네. 아, 이 새끼, 이 새끼들 제일 싫어. 이 새끼, 이 새끼. 샤워하러 갑시다. 진짜 내가 이거 끝내고 만다. 5기로라도 끝내고 만다 내가. 루틴이야. 샤워, 설거지, 차 키, 두꺼비집. 여기 안 열어도 돼. 여기에 자동차 키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두꺼비집 고치려면 손전등을 찾아야 한다고요? 아, 오케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 땀이 진짜 너무 많이 난다. 지금 겨드랑이 폭포수야. 폭포수. 미쳤다. 키다. 키가 여기 있었네. 아, 이 금망증 보세요. 후레쉬 찾았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고쳐주죠. Nope. 어떻게 하는 거야? 맘마 오면은 불 꺼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지 마. 불 끄지 마. 나는 일하러 가야 한다고. 내가 하나의 가장이라고.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불! 왜 안 켜져? 불! You suck! 맘마 개새끼야! 왜! 왜! 다 있잖아! 다 있잖아! 야, 두꺼비집 고쳤잖아. 왜? 두꺼비집 고쳤잖아. 아니야? Nope. 뭐야? 이 새끼, 핑구 새끼, 이 새끼. 야, 이 새끼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야! 가까이 못 가겠다. A few moments. 왜 안 켜지냐 이건 또? 왜? 똑같은 레퍼토리. 그냥 눈 감고 뛰읍시다. 뛰어. 이 새끼 너무 싫어. 내가 봤을 때 님들 이거 공략 방법 다 알려줘도 나 못할 것 같아요. 공략 방법 다 알려주세요, 제발. 언제 탈출하는지 나도 궁금하거든. 두꺼비 집에 아까 어떤 분이 10초 동안 손정든 대고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고 일단 다 클리어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그러면은 핑구 새끼가 달려오는 것 같아요. 워크 리빙 나우. 이건 또 왜 잠갔어? 안에서 딸치고 있구만. 오. 어허. 아우 씨발, 이거 된 것 같아. 이거 다 됐는데. 왜? 자, 루틴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손전등 먹어주고. 아, 씻어. 여기 뭐? 오케이, 이거구만. 이제 커키 찾으면 돼요. 커키. 뭐지? 지금까지 이랬던 적은 없었는데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황을 하면 안 돼요. 아, 불이 하나도 켜지는 게 없네. 조금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되면은. 자, 처음에 나의 방으로 숨어줍시다. 존버는 뭐다? 승리한다. 아, 지금 이게 두꺼비 집이 고장난 거구나. 아하. 오케이, 알겠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려가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핑구 새끼 달려올 때 손전등 꺼야 되는 거 같아. 핑구 새끼 10새끼. 핑구 새끼는 10새끼다. 핑구 새끼는 뭐다? 10새끼다. 핑구 새끼. 오 쉣. 아, 왜? 됐잖아. 진짜. 장난치지 마. 진짜 이런 거 싫어하니까. 나 진지하다. 진짜로. 왜? 아, 야, 뭐 먹었잖아. 이거 발전. 핑구만 아니면 솔직히 안 무서워. 갑툭튀 해도. 야. 야, 근데 불 켜지니까 좋다. 진짜. 그냥 이 여기서 살고 싶어 나는.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감사해. 이 불이 나한테 다 켜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소중한 기분 오랜만에 느낀다. 자, 발전기를 고쳐봅시다. 야, 근데 이거 열어봤자 뭐가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열게 해놓은 거야 이거는. 와, 미친 새끼! 제가 여러분 이번 판 차키 먹었나요? 아우! 여러분 어차피 방송 시간 10분 남았고 깔끔하게 공략 보고 한 번에 깨도록 합시다. 어때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인정. 인정합니다. 일단 멈추고요. 자, 드디어 이 빌어먹을 공간을 탈출하도록 해봅시다.